안녕하세요. 왈스봉 사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후원금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충남에 있는 아산천사원. 3년 전부터 봉사를 왔던 곳인데,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상태가 많이 열악해서 올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에코백을 판매해서 후원금을 모아 기부를 했습니다. 왈스 캠페인이라고 해서 물품을 판매해서 전액 후원을 하는 캠페인인데, 다들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셔서 170만 원 정도 후원을 할수 있었어요.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작업 지시를 내리고 후원 사료 옮기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포대에 20kg 정도 되는데 이게 은근히 무거워요. 저희 여자분들도 봉사를 많이 나와서 힘이 세졌는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들어요. 사료는 안쪽에 있는 창고로 넣었어요. 이게 보기에는 안 무거워 보이는데 실제로 들면 진짜 무겁습니다. 아, 저희가 물건 팔아서 후원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팔아서. 물건 무거워, 잘해 팔아서. 나가잖아.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뭐 하려고. 너무 귀엽죠?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 친구들 보면 힘이 나요. 사료 다 옮기고 잠깐 쉬는 시간. 여기 보호소 친구들은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오지를 않고 피하기만 해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앉아서 간식 주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진짜 귀요미예요. 또 애도 쳤어. 사람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간식을 줄때 낮은 자세로 주면 훨씬 편안해해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여기서 팔뚝만한 큰 쥐가 나와서 다들 무서워하면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두꺼운 이불을 옮기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여기를 정리하는데 맨날 더러워져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견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요를 강아지들이 썼다니 진짜 보면 말도 안 나와요. 일단은 앞마당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이렇게 물도 주고. 더러운 거 갈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 더러워요. 진짜 심하지 않나요? 다음엔 미용도 해줄게. 이제 이렇게 앞마당 정리를 싹 했습니다. 깨끗해졌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월동 준비, 야외 견사에 천막을 쳤습니다. 사실 이거를 해도 많이 추울 텐데, 잘 이겨내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저희가 점심을 늦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간식도 먹고 음료수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후 작업 지시를 내리고 봉사를 다시 시작하러 갔습니다. 밖에 있는 이불 정리. 너무 귀엽죠? 문지기인 줄. 견사 안에 있던 이불이에요. 진짜 심하죠? 바로 온 것들은 버리고 이렇게 새 이불을 다시 깔아줬어요. 여기서 자는 친구들도 있어서 여기 위에 이불을 덮어줬어요. 아까 그 더러운 이불은 이렇게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천막 작업을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천막 칠때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잘 보고 해야 돼요. 천막 작업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어서 경계를 하고 많이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조금씩 다가와주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간식을 주면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사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입혀주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이쁘다고 무작정 다가가면 위협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어이구, 왜? 그만 먹어, 돼지야. 많이 먹었잖아. 너 살 빼야 돼. 얘가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귀여워서 앉을 수가 있나? 귀여움이들. 아이고, 좋아? 사기가 정말 안 좋죠? 이런 곳에서 애들이 생활을 한다니. 작업 끝! 올해 겨울은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5시간 정도 봉사가 끝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으러 이제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이거 뭐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